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절반가량이 잠을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고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뇌가 손상돼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실 거예요. 올해 80살인 할머니. 간단한 단어 10개를 보여주며 따라 읽도록 했습니다. 기분, 우유. 세 번 반복해서 읽은 뒤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섯 개 단어만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잘 없어요.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해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코골이 때문입니다. 수면 중 각종 신체 상태를 정밀 점검하는 다원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면서 20여 초 만에 호흡이 멈춥니다.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그래프에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산소 농도가 위험 수위까지 떨어지면 잠에서 깬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확 깜짝 놀래가지고 잠 깰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는 동안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잠에서 자꾸 깨게 되면 뇌의 전두엽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게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코 고는 사람은 인지 기능 장애 위험도가 70%, 치매 위험도는 무려 2배 넘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골이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것은 중장년층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30, 40대 중장년, 40대, 50대 같은 경우 오히려 노인들보다도 더 저산소증에 의한 그 뇌 기능 저하라든지 심혈관 합병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대한수면학회 조사 결과 40대에서는 40%, 5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코를 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 고는 사람 10명 중 3명은 심각한 수면 무호흡 증세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30, 40대 코골이 환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인의 경우 연골이나 근육에 힘이 떨어져 코를 골기 때문에 숨길에 막힌 부위가 어딘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혈관 질환을 갖고 있다면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옛날에 뇌 손상의 병력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혹은 다른 뇌의 기능을 떨어뜨릴 만한 대사성 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더라도 뇌의 비가역적 손상을 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골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닙니다. 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